폰팅 2023 다섯 번째 이야기. 다른 이름을 부르는 너에게. 이제는 익숙해진 서로의 이름, 소희와 서준, 혜인과 태리.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도 그 이름을 떠올리면 입꼬리가 쓱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기다렸던 전화벨이 울리면 설레는 그 이름을 불러봐야죠. 한소희 씨.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소희 씨. 네? 혜인님 아니신 것 같은데요? 혜인이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박서준인데요. 혜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테리도, 소희의 이름을 부른 서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두 사람은 몰랐던 깜짝 이벤트가 있는 날, 바로 체인지 데이인데요. 아, 새로운 사람과의 통화로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서준과 테리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다른... 네, 이렇게 당황스럽네? 네. 그죠? 네. 아, 혜인님이랑 계속 통화를 하셨었구나, 그죠? 아, 네네네. 혜인님에 관해서는 제가 뭐 여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디세요? 저 지금 회사인데요. 네. 오늘 야근해서 지금 회사 옥상에서 약간 추운데. 제가 보니까 중간에 옥상으로 올라가고 계셨죠? 네네. 아니 사실 아까 올라왔는데 추워서 바로 옆 카페로 가려고 하다가 전화 오셔서 다시 올라왔어요. 네. 어떤 중간에 약간 복도처럼 울리더라고요. 그러면 서준님은 원래 어느 분과 통화를 하셨어요? 아까부터 숨소리 있으라고 하셨죠? 네, 저는 제가 너무 반갑게 받았는데 분이라서 제가 약간 저는 저한테 화내는 줄 알았어요. 막 한소희 씨, 막 아, 저는 전화받기 전부터 약간 컨셉을 혼자 잡고 있었거든요. 아, 매우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컨셉을 오늘 그럼 서준이 잡으려던 컨셉은 뭘까요? 예, 뭐 조금 더 들어보죠.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저 네.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아, 결혼식. 네. 친구였어요? 아, 저 전 직장 이제 동기 오빠요. 동료. 아, 동기 오빠. 네. 이야, 하나 둘 다들 가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우리 테리 씨는 네. 혹시 이 올해로 이제 몇 학년 몇 반이신지. 예? 저도 안 쓰는 몇 학년 몇 반이요? 아, 오늘 컨셉 제가 볼 땐 많이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올해로 이제 몇 학년 몇 반이신지. 몇 학년 몇 번? 혹시 약간... 몇 터서 몇 번 출구예요? 몇 터서 몇 번 출구예요? 몇 터서 몇 번 출구예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올드함이 느껴지시는데. 아니, 전혀 아닌데요. 네? 요즘 완전 유행하는 아니에요? 말인데요, 이거. 네네. 아, 그래서 저는 네. 3학년 0반이요. 아, 3학년 0반이에요? 네. 0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네요. 3호선 0번 출구시구나. 네. 몇 학년, 몇 반이신지. 전 3학년이고요. 전 8반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저씨예요.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몇 학년 몇 반. 이런 거? 네네. 네, 아, 네, 맞아요. 예, 네, 제가 그런 표현들이 한창 어울릴 나이라. 아니,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토요일에는 등산을 갔고요. 네. 일요일에 제가 한창 기억 안날 나이라서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 저는 지인들과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네네네. 예, 토요일엔 등산, 일요일엔 낚시라도 갔을까봐 손에 좀 진짜 땀을 쥐었는데 제가 다행입니다. 예. 그나저나 늘 텐션 높고 웃음 많은 테리가 오늘 좀 차분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죠? 혹시 연애는 많이 하셨어요? 아, 저는 사실 연애를 횟수는 그냥 평범하게 한것 같은데요. 한 7번? 근데 지금 마지막은 끊긴 지가 꽤 됐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약간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면, 그 니코틴을 비롯해서 해로운 성분들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런 연애 니코틴이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지금. 연애 니코틴. 그래요, 3학년 8반 우리 서준이 한창 이런 비유 좋아할 나이죠. 너무. 네,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연예인이 코치? 지금 방금 그냥 지어낸 말인데, 네. 진짜요? 어머, 네. 순발력 좋으시다. 금연이죠, 금연. 네, 연애가 지금 끊겨 있는 그런 상태가 한 5년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신데요? 정말요? 네,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신데, 저몇년 안에 봤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말고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오신 분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저 그렇게 허망하게까지 하고는, 네,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그러면 한 7년? 뭐는 아니죠? 저 아직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저는 안한지 그럼 30년인데요, 30년? 지금 혹시 거기 계시는 곳이 천국인가요? 천국의 옥상인가요? 천국의 계단 올라서. 아니, 하늘로 날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 제발 그입좀 다물어요. 좀꽉좀 제발. 왜 그래? 아, 진짜, 저 그랬죠.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아, 그러시구나. 혹시 주변에서는 요런 그걸 알려드렸을 때 반응이 어때요? 반응? 네. 약간 안 믿는 그거긴 해요. 그쵸, 안 믿어요? 네. 안 믿는 거면 외모가 출중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이어지나요? 그럼요, 보통 나 못소리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라고 하면,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자신에게 찾으면 되는 건데, 정말? 에이, 거짓말! 하는 거면 이제, 아, 내 외모가 그래도 좀 괜찮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근데 네. 후자 반응이긴 해요. 후자 그죠? 반응인데, 네, 아. 저도 어쩌다 보니, 네. 네. 야, 아니,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네, 저 최근에 모태솔로 편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아, 어떠셨어요? 아니. 어떠셨어요? 본인의 모습이 투영이 되던가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 나오신 여자분들을 모쏠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던데요? 아, 그런 분도 네. 계셨죠. 아닌 분도 계셨나요? 아닌 분, 그러니까 뭐, 이, 외적인 거나 이런 걸 떠나서, 아, 네. 이분도 좀 서투르시구나. 예, 이성에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지 본인도 아직 잘은 모르시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러면 서준님은 네. 똑같은 성격이고 외모도 네. 똑같다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솔직하게
연애를 네. 많이 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아, 솔직하게요? 네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네. 저는 많이 한 사람을 더 낫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솔직하게는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말로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모쏠들이 서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서툰 것들은 이 사람과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능숙하지 않은 그런 건데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연애 과거 연애 횟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쩐지 자꾸만 이를 꽉 깨물게 했던 테리와 서준의 첫 통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사람은 각각 혜인과 소희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티격태격 속에 작은 썸이 시작됐을까요? 아이고. 네. 아, 제가 벌써 20분이 흘렀네요. 아, 네. 편안한 저녁 되시군요. 테리 씨랑 또 통화를 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기회가 되면 또 통화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약은 아유 적당히 고생하시고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폰티 2023, 안녕하세요. 한보름입니다. 아, 한희준인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이걸 약간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같은 남자로서, 형, 제발, 제 한마디만 아껴줘. 라고 얘기하고 싶, 너무 지금 너무 끼어들고 싶고, 형, 제발, 막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무슨 네. 컨셉이에요? 저 너무 궁금해요. 서준 씨. 서준 씨. 아니 서준 씨 우리랑 통화할 기회 있나요? 아 진짜 우리랑도 통화를 해보자.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무슨 컨셉이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소희 씨랑 통화를 했을 때는 네. 엄청 쭈뼛거리고 네. 약간 자기를 리드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순한 양처럼 그러더니 약간 자기보다 약한 상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리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와, 난 지금 몇 학년 제가 그저께 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저희 어머니 정도 나이 되시는 여성분이 운전을 하시길래 너무 보기 좋아서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는 6학년 6반입니다 이러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듣고 지금 몇 학년 몇 반이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은 거야. 와,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에 보태서 몇 호선 몇 번 출근 와 이게 보니까 이제 네. 서준 씨가 그냥 아예 오빠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딱 전화하자마자 한소희 씨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오빠다 이제 이렇게 세게 나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테리 씨가 받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기 싫다. 네. 내가 재벌을 거다 했는데 다른 분이 받으시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한소희 씨 이러다가 우리 테리 씨는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이게 무슨 컨셉이지? 아니 뭔가 한 번도 못 뵀지만 바지를 굉장히 올려입고 벨트를 매실 것 같은 그런 부분의 비주얼이 지금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정말 통화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한번 해보자. 아 진짜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형 왜 그랬어라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일단 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네. 체인지 데이라서 두 분이 파트너를 바꿔서 통화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었는데 테리가 모태솔로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진짜. 야,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일단 모태솔로라는 것 자체가 이 모태솔로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선뜻 용기 있게 나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고 모태솔로 제가 모태신앙자인데 모태솔로라는 얘기 자체를 진짜 못 들어봤거든요. 한 번도. 근데 정말 실제로 모태솔로인 거죠? 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래서 네. 그 전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셨던 네.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셨구나. 천천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전에 그 혜인 씨랑 통화를 했을 때는 교회 오빠니까 조금 더 내려놓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약간
어설프게 놀았던 클럽 오빠를 만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막 총체적 난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 네. 또 전화 통화할 때 기회가 되면 통화해요. 네. 그러니까 예. 바로 이렇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예전에 네. 저는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네. 라디오 제작진분들 중에서 리액션이 안 좋으신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리액션이 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심각했다는 통화 내용이고 연애 니코틴 그 명언은 저 거기서 그만! 그만! 사준씨 그만! 그만해요! 연애 세포도 아니고. 맞아요. 연애, 야, 연애 니코틴은 뭐 편의점에서 팝니까? 뭐 어떻게 사는 건데요? 그 예전에 인터스텔라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책장 뒤에서 NO! 하지마! 막 이렇게 뒤에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나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야. 나 지금 뒤에서. 아, 하면 안 되는 그런 명언이었는데 와. 그만큼 금연 연애가 끊겨있는 그런 뭐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태솔로라는 게 밝혀지자마자 약간 본인의 모습을 투영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야, 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테리 씨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글쎄요. 아, 그런 거 아닌 건 별로 그렇게 안 느끼나요? 아, 그거는. 네. 어, 나는 모쏠 그거 표현 보셨어요? 아, 봤어요. 그 거기서 본인의 모습이 되게 좋은 목소리로 거기서 본인의 모습이 투영되던가요? 이게 기분 안 나빴을까요? 난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어,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기 나름인 것 같아서. 아, 진짜로? 네. 아, 여기 이상한 사람 또 있네. 아니, 본인, 뭐, 그 본인, 아, 그 오히려, 아, 하긴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아, 맞네요. 네, 전 받아들여지기 나름인 것 같아서. 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러네. 네. 아, 그렇습니다. 어, 행인과의 통화에서는 대화를 리드하던 테리가 네. 오히려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오히려 네.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느낌. 맞아요. 정말 이 불편한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네. 네네 박자가 그렇게 나오는 건 정말 불편한 거거든요. 네네, 네네 이렇게 떨어지면 불편한 네. 건데 정확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수이가 이제 2학년 9반.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소이가 29살. 네. 테리가 30. 서준 씨가 38살, 혜인 네. 씨가 31살. 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서준 씨의 3학년 8반이 임팩트가 너무 큽니다. 아니, 아니, 네. 3학년 8반은 농담으로 들을 수 있는데, 네. 우리 테리 씨는 니 컸어요, 저는. 우리가, 앞에 네. 우리가. 아, 저는 처음 통화하시는 분이, 우리 보름이는 몇 학년 몇 반? 이러면. 아, 싫어. 아, 전화. 뚜뚜 이렇게 끊긴 척 하고 있어. 어, 우리가 컸어. 아, 저 그게 컸어요, 진짜. 저는. 진짜 예전에 그 영어로도 표현 위도 아니고 우리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이미 거기서 네. 나이가 많다. 아. 내가 위다. 약간 이런 거를 약간 과시하는 야. 약간 나이 많은 느낌을 너무 주시니까 아, 이거 대화가 좀 통하기 어렵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은 걸 과시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제작진분들은 서준 씨가 이렇게 목소리 서툴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서준 씨가 지금 서툰 것 같은 느낌이 아. 서툰 게 아니라 굉장히 악수를 많이 두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테리 씨가 용기를 내서 본인은 목소리라고 고백을 했는데 처음 하셨던 말이 천국의 계단이냐고 약간 물어봤던 거. 옥상이 아. 혹시 천국이냐. 요런 이거 드라마의 레퍼런스도 요즘 드라마가 아니고 2000년도 초반에서 중반의 드라마를 말씀할 수밖에 없던 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커플의 오늘 약간 또 이벤트성으로 한번 바꿔는 봤는데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서준 씨는 네. 그래도 테리 씨를 되게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통화하고 네. 이제 네. 벌써 20분이 다 됐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좋게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어, 네. 그래도 이 커플도 오히려 조금 잘 어울린다. 그치만 테리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예, 아, 빨리 끊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에이. 네. 우리, 오히려 우리 서준 씨는 테리 씨한테 조금 신선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어, 약간 여태까지 내가 했던 통화랑은 조금 다르다. 그런데 우리 테리 씨는 서준 씨가 약간 보험 설계사 같은 느낌도 있고 빨리 이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준 씨는 마음은 열려 있어요. 보니까. 테리 씨한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은 열려 있어. 네. 이게
아, 마, 뭐? 연애할 준비는 되신 것 같아요. 모든 학년과 모든 반에게 네, 열려 마음은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네네네. 아 이게 마인드도 이렇게 조금 더 열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포옹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니까 더 기대되는 게 지금 그러면 테리와 서준이 했기 때문에 혜인과 소희가 이제 또 전화를 궁금해. 나 이건 너무 궁금해. 궁금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대가 되는데 교회 오빠한테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정말 그 너무 학거리 궁금해. 학거리 과연 교회 오빠를 교회에서 나오게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만으로 당신을 다 알 수는 없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상상합니다. 어제 했던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말과 말 사이 그 행간은 호감일까? 고민일까? 웃을 땐 어떤 표정일까? 여기 새로운 통화를 앞둔 남녀가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죠. 내 전화를 받을 사람이 다른 이름이란 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서준 오빠 오랜만. 여보세요? 응. 어, 테리 씨 맞으세요? 누구세요? 어.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서준 저는. 서준 씨 아니에요? 네, 아니고 저는 정혜인입니다. 어, 진짜? 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한소희.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준 오빠 아니고 혜인, 테리 씨 아니고 소희. 기분 좋은 어색함이 두 사람을 감돕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5년생이요. 아, 저는 93년생이요. 아, 근데 저는 맨 처음에 통화하는데 오빠 잘 지내셨어 해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맞나요? 이전 분이랑 통화하셨을 때 말을 놓으셨나 봐요. 어, 아니요. 저 그냥 오늘 처음으로 원래 서준님이라고 하다가 네. 서준 오빠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혜인님은 MBTI가 네. 뭐예요? 맞춰보실래요? 통화한 지 한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어, 맞아요. ENFJ?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제가 ENFJ거든요. 아, 진짜요? 혹시 막,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천사로 소문이 나 있나요? 약간 막, 천사 소문은 맞아. 아니고 약간 막 퍼주고. 맞아요. 좀, 막, 내가 손절하면은, 와,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고. 웬만한 사람 손절을 잘 안 하고, 어? 진짜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 인프제. 인프제, 어, 막. 우리 잘... 천사, 우리 천사. 아, 저희, 날개 잃은 천사죠. 응. 아니, 그러면은, 서준이 아니라. 혜인. 네, 혜인 오빠라고 할게요. 아, 네. 응, 혜인 오빠님은 네 무슨 운동 하세요? 저는 크로스핏 같은 거랑 헬스 주로 해요. 그렇게 두 개. 나이는 2살 차이. 단번에 알아본 인프제. 우리 오늘 첫 통화인데 왜 이렇게 죽이 척척 맞는 기분이죠? 저희 소희님은 뭐 하시는 일 있으세요? 저는 강남 쪽에서 네. 외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아, 외국어요? 네. 아, 언어가 뭐예요? 중국어요. 아, 중국어요? 저 중국어 조금 했었어요. 진짜요? 네, 아주 잠깐 대학교 다닐 때 복수 전공이 중국어였어요. 아, 네, 거의 쉬워 중원마.
중국어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모르겠네요. 지금 말하려고 한 거 혹시 워시 한글은 이건가요? 워시 한글은 네 맞습니다. 그런 거밖에 몰라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중국어가 한자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맞아요. 한자도 어렵고 그리고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 뭐 어학연수나 이런 거 다녀오셨던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일단은 중문과를 전공을 했고 중간에 네. 남경이랑 상해를 유학을 잠깐 다녀왔어요. 아, 그럼 중국에 좀 중국어 능통하시겠네요, 그러면. 아, 조금 칩니다. 원래 이렇게 밝으신 편인데요? 네, 재밌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상형이 약간 대화할 때 이렇게 티키타카 잘 되고 재미있고 이런 분 좋아해요. 저도 저랑 잘 맞는 사람 좋아하는데. 뭐야. 신기하네요. 뭐야. 신기하다. 뭐야.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네. MBTI 신봉자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믿거든요, 진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은 MBTI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분은 MBTI 뭐였어요? MFJ였던 것 같은데? ESFJ. ESFJ. 가물가물한 서준에 대한 기억. 어떡하죠? 즐거웠던 진실 게임과 모닝콜은 이미 소희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건가요? 좋아하는 음식 말고 그러면 안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있으세요? 안 먹는 거는 딱히 없고 못 먹는 거는 두리안 네. 두리안이랑 램 양고기를 조금 못 먹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유학 생활 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막 양고기가 많잖아요. 근데 양고기 말고도 중국에서는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많아서 괜찮았어요. 맞네요. 별의별 거 다 네. 먹으니까. 막 그 황소개구리랑 정갈이랑 개구리랑 메뚜기 이런 거 막 다 먹어봤어요. 그 다 드셔보셨어요? 네. 신기하네. 그 맛이 어때요? 막 그런 거 먹으면 좀 생소하지 않아요? 황소개구리나 전갈 이런 건? 근데 일단 중국에선 거의 생으로 먹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되게 역하거나 너무 거부감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튀김류라서. 뭐 생각보다 치킨 같네? 이러고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웬만한 거 두리안 말고 두리안이랑 양고기 빼면 그럼 웬만한 거 다 잘 드시겠네요. 네, 되게 좋아해요. 저도 웬만한 거 다 잘 먹어요. 맛있는 거 먹는 낙으로 살죠. 맞아요. 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잘 마시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편이어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술 마시는 거 좋아해요. 너무 좋다. 아니, 주량이 어떻게 돼요? 주량이요? 주량은 네. 한 병? 소주로 한 병? 아니면 한 병 반? 되게 저랑 비슷해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취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약간 좀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술을 좀 적당히 마시면은 텐션이 괜찮은데 너무 네. 먹으면 텐션이 오히려 떨어져서 집 가거든요. 저도 술 이제 취하면 약간 졸음 잘 졸고요.
잠은 무조건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맞아, 맞아. 아, 두 사람 진짜 오늘 네 번째 통화쯤 되나요?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아니면 알아주길 바라주는 마음? 근데 말을 안 하면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도 되나? 솔직히 말해도 되죠. 저는 일단 표현은 하는 스타일인데. 네. 표현은 하지만 나는 너가 좋다. 그렇지만 고백은 네가 해라. 어. 이렇게 하죠. 약간... 이렇게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상대방이 고백할 수 있게 약간 만들어 놓는, 판을 깔아주는 스타일. 기회를 주는 거지. 아, 좋네요. 그럼 좋네요. 상대방도 부담을 덜 하겠네요. 저는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사실, 좀, 제가 확신이 들면 그냥 바로 고백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좀, 저도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소희 씨 같이 이렇게 팔을 딱 깔아주면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는 바로 하는 스타일. 그치, 남자는 직진여야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상대 역량이고, 그치. 아 그럼요. 그쵸, 그쵸. 남자는 직진, 여자도 직진. 그럼요. 마음은 직진하는 대로 두고, 자 이제 첫 통화를 마칠 시간입니다. 출근 준비 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오늘도 또 잠은 자 멀리 밤새워 핸드폰만 보내 세상은 바쁘게 흘러가 후덥지근한 텅 빈 방. 혹시 그 보름 씨는 주위에 좀 괜찮은 솔로 여성분들 있으세요? 많죠. 아 그래요? 네. 혹시 괜찮으면 서준 씨 좀 소개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준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인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알아서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준 씨 빼고 다 지금 행복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뭐야? 두 분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혜인 씨가 내공이 엄청 세신 것 같아요. 아니, 상대방을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대화도 잘 이끌어 가시고. 맞아요. 그리고 소희 씨도 진짜 너무 매력 있게 맞아요.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소희 씨랑 서준 씨랑 얘기했을 때는 약간 서로 나 끼부릴 거야. 너는 어떨 거야, 가게? 나도 이번에 또 끼부릴 거야.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주도권을 서로 맞아요. 가지려고 막 이렇게 막 쥐락펴락 했다면 여기는 뭔가 서로 배려하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티키타카가 되는 오히려 혜인 씨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럼 인기남인 겁니다. 맞아요. 지금 소희 씨랑도 너무 대화가 잘 통했죠. 아니 그럼 테리 씨는 그러니까 테리 씨랑도 이거 어떻게 돼. 안 돼. 이 와중에 서준 씨는 계속 몇 학년 몇 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생각보다 대화가 너무 잘 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소희 씨가 했던 혜인 오빠라고 할게요. 뭐 이거거나 나는 너가 좋다. 하지만 고백은 네가 해라. 뭐 이런 대화의 그 매력이 오히려 혜인 씨를 만나서 조금 더 빛을 바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만약에 서준 씨한테 했다면 서준 씨는 막 이러고 아 정말 당돌하네 우리 소희 막 이러고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혜인 씨는 이걸 딱 몸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약간 흡수해주고 경청하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자면 서준이랑 혜인 씨 중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호감을 가질 타입인 결국은 혜인 씨인가요? 혜인 씨가 좀 얘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아무래도 혜인 씨지 않을까. 이게 근데 문제가 서준 씨가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왜 컨셉을 잡고 있으셨을까. 통화해. 뭔가 제가 지금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아니, 지금 약간 컨셉을 잡고 있으셨다는 그 첫 마디가 너무 궁금해요. 한소희. 아직도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 우리는 아직도 서준의 그 컨셉 벗어나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으셨길래 한소희 이걸 하셨을까? 정말 너무 궁금해. 오히려 반대로 혜인 씨는 우리 소희 씨와의 대화를 정말 집중해서 잘했는데 말이죠.
소희가 서준 씨랑 통화했을 때보다 확실히 처음에 딱 전화를 받았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체인지가 됐은 걸 알았을 때 우리 혜인 씨가 누구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누구세요 안에 어머 얜 또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또 왔네 학생? 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받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사근사근한 네. 대화가 네. 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밝고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연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를 빛나게 해주시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혜인 씨는 지금 소희 씨를 굉장히 빛나게 해주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원체 소희가 또 누구에게나 밝고 사근사근한 스타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희 씨는 누구에게나 밝다 아니면 지금에서 더 빛나 보이는 것 뿐이다. 어렵나요? 소희 씨는 소희 씨 자체로 빛나요? 혜인 씨랑 있을 때 조금 더 전 그런 것 같아요. 도드러졌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네. 처음에는 서준 씨랑 첫 통화에서는 처음 두 번째 통화에서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막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뭔가 대화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것 같고 서로 막 어색해 보이고 맞아.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지? 맞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네. 두 분 괜찮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네네네. 이대로면 두 분 잘 안 될 것 같. 제가 조마조마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대화가 되면 이거 되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서준 씨는 약간 그 연예계의 약간 타노스 같은 에이. 상대방의 매력을 없애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소희 씨가 중국어 강사라고 말했을 때 서준 씨는 능력자네 하고 대화가 잘 안 이어. 말을 이렇게 뚝 능력자네. 맞아. 캠핑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 그 너무 힘들던데 이렇게 했는데 뭔가 혜인 씨는 중국어 가봤어요? 중국의 음식에 뭘 좋아해요? 그럼 중국에 있을 때 그거 안 좋아하면 힘들었었겠네요? 이렇게 되게 섬세해. 맞아. 네. 섬세하게 막 되게 깊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데. 서준 씨는 약간, 힘들었겠네. 이제 내 멋있는 목소리를 들어봐.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와, 조금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혜인 씨는 어땠어요? 혜인 씨는, 우리 소희 씨를 대할 때랑 네. 테리 씨를 대할 때랑 전 약간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되게 신기하게 소희 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울릴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있었는데 네.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봤을 때 소희 씨가 혜인 씨를 대놓고 리드하려고 하다가 네. 혜인 씨가 외유내강인 거예요. 네. 잠깐만, 이 오빠 생각보다 좀 세지 않아? 그러면서 약간 좀, 조금 살짝 미르니까, 혜인 씨가 다 들어줄게.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맞아. 그리고 두 네. 분이 대화할 때도 진짜 웃음꽃이 이게 막 피는 게. 맞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맞아요. 이 두 분도 너무 예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떡하지? 테리 씨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두 분도 어울린다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자연스러움은 연출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너무 통화가 자연스러웠고 지금 저희가 이 국면에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혜인은 소희와 테리 중에 누가 더 잘 어울리는 거고 서준은 누구와 이 프로그램 나가서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점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가 시즌2 번외편으로 서준 살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나, 이건 제작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네. 근데 서준 씨는 네. 한 번 더. 그래,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해주세요. 공짜로 한 번 이렇게 더 해갖고 해줘요. 사람은 그렇게. 섭외를 한 번 더 해서. 그럼요. 한 번 더 매칭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된 모습. 그럼 해야죠. 네. 해야죠. 지금 모태솔로가 나왔는데 그게 덮였다니까요. 지금 서준 씨 그것 때문에. 모태솔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 솔직히. 그 서준 씨. 테리 씨는 테리 씨의 매력을 잘 발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 네. 서준 씨, 좀 불 떼고 있어야 돼요, 이미. 서준 씨. 번개탄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그럼 이거 상대가 바뀐 상태에서 계속 또 대화가 이어지는 건가요? 몰라요?
야, 어떡해. 이거 너무 재밌겠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같은 동성끼리 자기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테리 씨랑 통화했는데 어땠어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전화해서. 그래서 막 다 여자분들끼리 얘기해서 서준 오빠 별로죠. 막 이런 식으로. 그 오빠 언니한테도 그랬어요? 막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상대가 바뀐 테로 다음에 통화가 될지 어떻게 할지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어떤 농민한 대화가 이걸지 아니면 얼마나 더 레전드 장면을 우리 서준씨가 뽑아낼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팅 2024 안녕.